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강한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소개해 주시면서 이전 직함도 몇개 나오고 해서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이전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기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관의 후신이 되겠고요. 기관 산하에 한국학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원 안에 한국사학 전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관심은 뭐 오늘 발표 주제에서 예상하시겠지만 고려 시대, 구체적으로는 고려 후기, 대외 관계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사실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한국사 전공자지만 동양사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한 고려와 몽골 제국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오후에 나른하실 텐데 혹시 제가 더 나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좀 조금 걱정도 많이 되고 모쪼록 졸리시면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다루게 될 시기는 일단 13세기부터 14세기 말까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또는 기억하시기에 그렇게 유쾌하거나 이렇게 즐거웠던 시기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고려가 사실 외침을 한 두어 번 받는데 고려 전기 거란 침공, 그다음에 후기의 이 몽골 침공. 후자는 전자에 비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고려에 끼쳤죠. 그리고 뒤이어 그 이른바 몽골의 간섭, 내정 간섭이 이어지면서 뭐 좋게 기억해 주려고 해도 그렇게 해줄 수 없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각에서 비롯된 하나의 명칭이 있죠. 원뭐 지백이라고 불릴 때도 있었고 원 복속기라 불릴 때도 있고 원 간섭기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 그런 명칭이 그런 명칭이 정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도 어디까지나 우리 조상들께서 뭐 미중유의 곤경에 처해서 열심히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점에서는 그 이전 이후 시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시기인데 원 간섭기라고 딱 별명이 붙어버리니까 이 시기를 달리 보게 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일반 대중분들은 물론이시고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어보시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우울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죠. 일단 1231년에 첫 침공이 시작이 되죠. 근데 몽골과 이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는 사실 1230년대는 아닙니다. 1210년대 후반이죠. 칭기스칸의 지휘 아래 다수의 몽골 부족들이 각개 격파식으로 동북아시아에 접근을 하고 당시 화북을 점유하고 있던 여진 금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 중이죠. 다만 먼 거리를 이동해왔던 몽골 군사들이 갑자기 여진 금나라를 치기는 힘든 노릇이어서 당시 또 쇠락해 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금나라가 금나라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튀어나와서 요동 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이제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부터 먼저 하나 둘씩 몽골 군들이 잠식을 해가게 되는데. 혼자 하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인근 여러 정치체들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몽골군들이 먼저 접근해 왔던 대상 중 하나가 바로 고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몽골군이 벌이고자 했던 군사 작전에 고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촉이 되죠. 고려는 굉장히 헷갈리죠. 얘들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들어주긴 싫은데 안 들어주면 험상궂게 생긴 이 사람들이 고려에 먼저 창칼을 겨누게 될까봐 결국은 동의를 하고 합동 군사작전을 벌인 다음에 결그 작전은 성공리에 끝납니다. 그래서 조충, 김취려 이런 장수들이
몽골 장수들과 함께 이른바 형제 의인 맹약까지 맺는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첫 조우가 끝나게 되죠. 근데 이제 모두들 양쪽이 다 인지를 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는 몽골인들은 몽골인대로 한반도를 일단 주저앉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려인들은 고려인대로 몽골군들이 언젠가는 고려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알고 있죠. 하지만 처음에부터 뭐 싸울 건 아니니까 1220년대는 일단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도중에 고려의 물건을 많이 뜯어가지고 돌아가던 몽골 사신이 돌아가는 도중에 죽죠. 그 저고요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그때 발생하기 시작한 양쪽 간의 노골적인 적대감, 그 다음에 아직은 황제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당장 한반도 정벌을 시작할 수 없었던 몽골 사정, 그런 것들이 버무려져가지고 결국 1231년 첫 번째 침략이 발생하죠. 그리고 1259년과 60년 사이에 일단 고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강화 요청, 그리고 몽골 군의 침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면서 1259년까지를 일단 몽골 침략기로 많이 얘기를 하죠. 뭐 40년 항쟁 이런 용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30년이 맞습니다. 이때 시간 관계상 몽골 군들이 총 6차례 또는 7차례 침공을 거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일단 1231년 첫 침공이 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당시 고려 정부를 쥐어잡고 있던 것은 최충원의 아들 최우입니다. 최우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일단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죠. 예, 그 논란이 많은 선택이었죠. 일단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많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시점에서 안 옮겼다가는 아마 수도가 함락이 됐겠죠. 일단 고려 왕실도 아마 무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했던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32년 바로 2차 침공이 이어지고, 이때 김윤후라는 승려가 살리타이를 처인성에서 전사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123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단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일단 몽골과의 첫 전투에서 나쁘지 않게끔 결과가 났던 셈인데, 이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1230년대 중후반에 한 3, 4, 5년 정도 침략이 세 번째 대침략이 이어지고, 1240년대와 50년대 매해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몽골도 황제가 한번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황제를 결정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한번 들어왔다가 1년 정도 고려를 괴롭히고 또 나갔다가 몇 년 뒤에 또 들어오고, 그래서 뭐 침략 자체는 매해 이어진 건 아닌데, 근데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한번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었겠죠. 근데 그게 다 복구될라 치면 또 들어와서 다 부셔놓고, 또 그걸 또 복구해 놓으면 또 다 부셔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기의 침략이 훨씬 더 아팠던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뭐 무신 정권은 강화도에서 뭐 잘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고려의 정식 정규군은 일단 1230년대 초 몽골군의 침략이 처음 시작될 당시 이미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백성들의 항쟁,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별초군의 활약이겠죠. 요 별초군하고 삼별초는 혼동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삼별초라고 할 때는 무신 정권을, 그러니까 권력 집단으로서의 무신 정권을 호위하던 권력 부대이지, 이 당시 정규군을 대신해서 몽골군을 막아내기에 온 몸을 바쳤던 별초군들과는, 물론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연호는 같습니다만 이후의 행정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별초군의 항쟁으로 일단 여러 승첩이 거두어지죠. 온갖 종류의 일화들이 어떤 경우는 참혹하게, 어떤 경우는 또 자랑스러운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뒤이어지는 정치적 간섭이 뭐 정말 여러 가지 간섭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뭐 군량미도 내놓고 다루가치를 보낼 테니까 받아들이고, 고려의 호구자료 내놓고 몽골군이 들어가서 원활하게 교통을 해야 되니까 역들도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른바 육사입니다. 이걸 강요를 하고,
그냥 강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단 잘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 챙겨야 되겠으니까 왕보고 직접 들어오라고 하죠. 고려 왕이 고려를 떠나서 중국에 갔던 거는 이제 이때가 처음인데 상당히 모욕적인 요구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1259년에 아까 저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개경으로 아직 환도는 안 했죠. 겁이 나니까 이때 새 황제 쿠빌라이가 집요하게 고려 정부 덜어 빨리 개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일단 당시 고려왕 원종이 10년 동안 잘 버텨서 1269년에 이르러서야 환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도를 하게 된 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국왕의 정체 자체가 많이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기 중조라고 돼 있죠. 이거는 왕이 두 명인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시 충열왕 이 1275년 즉위하죠. 그리고 1298년 즉위한 지 24년 만에 난데없이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라고 강요를 받죠. 아직 안 죽었는데. 그 다음에 충선왕이 잠깐 있다가 또 퇴위를 당하고 충열왕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고려 안에는 국왕이거나 국왕 경험을 한 왕에 준한 존재가 동시에 둘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후 충선왕과 아들 충수광, 충수광과 아들 충혜왕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고려왕의 권위가 하락이 됐을 것이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정동 행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 들어보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성이죠. 행성은 당시 원제국에 존재하던 총 11개의 행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성이라고 하면 오늘날 중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성들이 있죠. 그 성들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졌겠죠. 하나의 성이. 정동 행성은 애초 뭐 세울 계획이 아니었는데 쿠빌라이가 원체 일본 정벌에 관심이 많아놓으니까 그 정벌 준비를 한반도에 전가하고자 만들었던 행성이 되겠습니다. 이 정동 행성을 만든 다음에 고려 왕을 그 행성의 승상, 즉 수장으로 만들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원제국 지방제도에 의해 규정이 된 행성의 수장 노릇을 고려 왕이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려 왕이 원제국 지방제도 상의 지방관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변화는 당연히 몽골 공주와의 통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고려 왕이 고려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몽골 황제의 부마이면서 몽골 황실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통혼 자체는 원제국에서 강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려 쪽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으로 지금 고려 사료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어서 조금 의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오히려 원종이 자기 아들 충렬왕이 즉위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양국 관계가 흘러갈지 모르고 고려 왕실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종의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두 차례 걸쳐가지고 쿠빌라이는 자기 딸을 안 주겠다는데 일단 억지로 통혼을 했어요. 뭐 쿠빌라이가 거부한 이유는 일단 원황실 안으로 이종족의 피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였었다는 설도 있고요. 또 쿠빌라이가 결 끝에 가서는 그 혼인을 승인한 것은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고려가 워낙 용맹하게 항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높이 사서 딸을 주기 위한 차원이었다기보다 당시 쿠빌라이의 제국 내부 그의 제국 내부의 관리를 위해 북경과 한반도 간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고려의 국왕이 원의 지방관이 된 것도 기분 나쁜데 원황실의 사위까지 됐으니 더욱더 기분 나빠야 될 도리이겠지만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고려 왕이 고려 민들을 보호하는 데 일부분 도움이 되었던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당시 국왕의 권위를 깎아먹었던 것이 정동 행성 승상이 된 부분, 원 황실의 부모가 된 부분, 그 다음에 고려 왕이 고려 왕의 권능으로 그 다스리던 영토 자체가 줄어들었던 점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령부는 지금 현재 평양 이북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서경 지역의 지방관이 몽골에 투항을 하면서 혼자 투항 안 하고 그 자기보다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지방관들을 몇 명 끌고 원제국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몽골 황제가 옅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동령부란 이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 그 일 때문에 결국 평양 이북은 일단 들어가 버렸죠. 쌍성 총관부는 동령부는 한반도의 서북쪽이라면 쌍성 총관부는 한반도의 동북쪽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이미 1230년대 초 그러니까 몽골 침공이 시작된 직후에 이 지역에 있던 여러 고려인들이 못 견디고 몽골에 투항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일찍 쌍성 총관부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에 침공 관련된 부분과 맞물려서 도저히 이 시기를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런 부분에서는 이 시기를 원 간섭기라고 지칭하는 것이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너무나 암혹하면 결국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면모로 다들 머리를 쓰기 마련이죠. 충렬왕 본인도 일단 원 정동행성의 승상이 된 것은 여러모로 마뜩 차는 일이었죠. 정동행성 승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원제국의 요구에 응해서 고려의 백성들과 고려의 재물을 동원해가지고 그동안 뭐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원수지간도 아니었던 일본을 정벌을 하는데 모든 국력을 쏟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다음 거기 덧붙여가지고 원 황실의 부모가 되었으니 이제 자신의 와이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제국대장 공주가 고려에 온 다음에 뭐 이후는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초반에는 엄청난 횡포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렬왕이 사실 1275년 즉위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운신할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극단적인 어떤 그러니까 원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이후의 협상을 위한 일종의 지렛대였는지 알 길은 없지만 1275년에 국왕 스스로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고 돌아오죠. 많은 고려인들을 엄청나게 기함을 하게 만들고 1278년에는 결국 고려 백성들 전체에게 호복과 변발 착용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때 뭐 관료들은 아마 다 머리를 깎았을 테고 일반 백성들도 상당수는 이렇게 뭐 아주 일률적으로 그걸 다 따라가지 못했겠지만 호복과 변발이 고려인들의 인생에 깊게 침투하게 되었을 것인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려인들은 이제 묻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바뀔 것도 다 바뀌고 뭐 뺏길 거 다 뺏기고. 근데 1278년에 고려 왕이 의외의 선택을 해요. 일단 1278년이면은 일단 1차 일본 정벌이 실패를 끝나서 수많은 몽골 병사와 고려 병사들이 죽은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쿠빌라이는 이제 일본 정벌 미련을 못 버리고 2차 정벌을 하겠다고 자꾸 고려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 내에서는 관료들이 이제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고 고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제국 정부가 고려 정부에 부과한 각종 곡물 그것들을 고려 정부는 백성들한테 뜯어내고 있죠. 그거를 조달을 못 해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충렬왕이 원에 들어가서 몇 가지 협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의외로 아주 중요한 성과를 거둡니다. 1차 일본 정벌 끝난 다음에 몽골로 안 돌아가고 있던 몽골 군들을 다 돌려보내요. 쿠빌라이가 병사들을 철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230년대부터 일단 고려의 안에 진두하고 있었던 다루가치들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고려의 호구 자료에 대한 몽골 쪽 요구가 철회됩니다. 요거는 일단 원제국의 고려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간섭이 일단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유예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던 동시에 쿠빌라이가 그 이전에 잠깐 고려 왕한테 우리는 고려의 제도 같은 거를 무리하게 바꾸라고 요구 안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 당시에는 고려인들이 저게 다 빈말이겠지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일 수도, 그러니까 그 말이 진정에서 비롯된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고려인들한테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충렬왕 본인의 국정도 당연하지만 일단 고려 내부가 상당히 안정이 되고 이후 한 10여 년 동안은 고려인들이 물론 원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간섭은 여전히 굉장히 암혹하게 밀려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여지를 갖게 되죠. 충렬왕이 갑자기 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쿠빌라이와 맞짱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뭘까요? 뭐 내가 당신 사위니까 좀 봐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제국 지방관인데 이 원제국 질서의 일부가 된 한반도의 신민도 쿠빌라이 황제의 신민들이니까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충렬왕의 원제국 내 위상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좀 생경하신 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연회에서 그 쿠빌라이가 중앙에 앉아 있고 황실 몽골 황실 인사들이 모두 좌정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충렬왕은 일단 원황제의 부마로서 황제와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의 좌석에 앉아 있었느냐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이때 1275년 이후에 원래는 뭐 저쪽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죠. 근데 이 시기는 이제 뭐 황제로부터 일곱 번째 자리 또는 황제로부터 네 번째 자리 이렇게 앉아 있게 되죠. 그리고 황제와의 뭐 독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제국 황제 고려 국왕이 일단 원 황실의 일원이 되게 되면서 다른 황실 인사들이 고려 왕을 이전처럼 멀리하거나 배척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되었던 측면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뭐 예정도 있던 2차 일본 정벌에서 한반도의 위상이 중요했던지라 정동 행성 승성으로서의 고려 왕의 면모를 원제국 정부가 더 이상 무시하거나 경시할 상황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이는 변화들이 당시 고려왕한테 이전의 고려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상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뭐 정동 행성 승성도 안 되고 원황제의 부마도 아니었던 상태로 남아 있기를 바랬던 고려 국왕이 그렇게 남아 있었을 경우에는 결단코 발휘하지 못했을 권능을 일단 새로이 반강제적으로 충렬한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받게 된 정체성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당시 몽골군을 철수시키고 고려의 자산에 대한 원제국 정부의 뭐 이를테면 야욕을 실행에 옮길 여지를 봉쇄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상황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 재평가될 여지가 없진 않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전혀 다르게 굴러가는 역사에서 어떤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튀어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의외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충렬왕 부분에서 이제 이 말씀을 길게 드린 것은 그 아들 충선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 어떤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들은 이 시기의 고려 왕들이 일단 이름부터가 충자가 들어간 왕호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순수 고려인이 아니었다는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날 정서가 달라졌으니까 일단 순혈, 혼혈 이런 논쟁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두 번째 충선왕에 대한 이제 반감은
뭐 순혈이 아니었다는 부분보다는 고려를 다스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은 일단 적어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선왕은 1275년에 충렬왕이 결혼했던 그 해에 태어났죠. 그리고 좀 살다가 원제국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이제 고려 왕위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일단 일찍부터 중국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원제국 정부 내에서 원 황제와 원 관료들이 각종 정책을 논할 때 그걸 견학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시기에 중국에 들어갔고요. 1298년, 그러니까 24살 되던 해 즉위를 하기 위해 잠깐 돌아옵니다. 1298년 1월 달이었어요. 그때 즉위를 하고, 근데 혈기 방장한 나이에 즉위를 했던지라 굉장히 과격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 8개월 만에 잘립니다. 1298년 8월 달에 원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 충렬왕한테 왕위를 돌려드린 다음에 가지요. 그리고 10년 동안 원제국 내에서 두 명의 몽골 왕자들과 동거를 해요. 이후 몽골의 무종과 인종 황제가 되는, 그리고 충선왕 본인이 그 옹립을 도왔던 황제 형제이기도 하죠. 10년 동안 살다가 그다음 1307년 충렬왕 아버지 충렬이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와서 이제 왕으로 복위를 해요. 고려 왕으로. 근데 복위를 하자마자 다시 원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계속 원에 있습니다. 그다음 1313년 경에 원 황제 인종 같이 동거했던 그 왕자 형제의 동생이 돌아가라. 네 고려 왕인데 왜 안 돌아가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몇 번 거절을 하다가 결국 돌아오는데. 고려 왕으로서 이제 고려 안에서 고려를 다스리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고려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양위식을 하고 바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게 1313년이죠. 그다음에 이제 1319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원제국 내부의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티벳으로 유배를 가죠. 4년 뒤에 돌아와서 1325년에 사망을 합니다. 요게 그동안 알려져 있던 충선왕의 일생의 전모였죠.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정신 나간 거죠. 고려 왕인데 왜 자꾸 중국만 쏘다니느냐, 놀러 댕긴 게 아니고 뭐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 충선왕의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혼혈이기 때문에 고려와 몽골의 피가 모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순수 고려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 큰 이미지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려의 전통 제도를 뭐 보호하거나 전통 제도가 뭐 몽골 침략 과정에서 이제 손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복구 복원하거나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원제국의 제도를 고려에 이식을 하거나 그다음 있던 제도까지 없애고 그 자리에 밀어넣거나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을 하게 만들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할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칠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충선왕이 1298년 8개월 동안 즉위에 있을 동안에 몇 가지 일을 벌이는데 그리고 이후 그때 벌인 일들이 이후 갑자기 퇴위를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때 고려의 백관 제도를 일부분 그 원제국의 간섭으로 1275년 고려의 백관 제도가 아주 이상하게 변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고려 정부의 운영 방침 같은 것들을 부활을 시키죠. 충선왕이 왜 그랬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몇 가지 제도가 그 왜 고려 왕조의 여러 국왕들 중에 고려 전기에 재위했던 국왕으로서 고려의 각종 제도를 완성시켰던 국왕으로 많이 일컬어지는 분은 문종이지요. 그 문종 때의 제도들이 몇 가지 충선왕이 재위했을 동안에 이제 부활이 돼요. 충선왕 그것을 옛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잘리는 거죠. 그래서 충선왕이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구제, 옛 구자, 제도제자, 구제 복원 노선에 즉해서 고려의 문종 때 제도를 이전에 자기 아버지 충렬왕이 자신의 외할아버지 쿠빌라이의 명령을 받고 만든 제도를
몇 개 물린 다음에 고려 정기의 제도로 이제 되살리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이 퇴위의 사유 중 하나가 되었던 부분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충선왕 복위한 다음에 행적, 5년 동안 행적을 보아도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당시 몸은 당연히 고려 안에 없었지만 그 고려의 관료들을 통해서 고려 내정을 원격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와중에 이 시기에 고려의 제도 중 안 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방 제도도 개편이 되고 군역이라고 하죠. 군역 제도도 정비가 됩니다. 다음에 정치 예컨대 그동안 무신 정권기에 그 문신들과 무신들에 대한 인사를 농단하던 이른바 정방이라는 기구를 충선왕이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는 그동안 뭐 몽골 침략으로부터 후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세금 제도를 복구를 하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안 주면서 세입을 늘릴 방책으로서의 염전매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물론 뭐 염전매 제도 자체는 백성들한테 부담이 될 소지가 없진 않았지만 일단 취지 자체는 각지 염분들을 틀어주고 소금값을 올리던 권세가들을 징벌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염전매 제도의 의미가 적지 않거든요. 정치개혁, 염전매제, 군사제도, 지방제도 개편하죠.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는 고려 왕실에게 가장 중요했던 시설로서의 고려 태묘, 조선시대의 종묘와 같은 존재죠. 태묘를 복구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복구들은 일단 무신 정권기의 혼란, 일단 몽골 침략기의 혼란 때문에 거의 쓰러져가던 나라에서 해체 직전의 제도들을 그래도 일정 시기 더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개선을 한 공통점을 보이는데, 그 공통점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충선왕이 결코 고려 제도의 전통적 요소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런 전통적인 부분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제도 전체를 일단 손을 봐야 되겠는데 손을 봄에 있어서 이전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원제국의 여러 문물 제도들을 일정 부분 결합을 시키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뭐 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방의 혁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염전매제 시행 같은 경우들은 원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충선왕이 이제 쿠빌라이 외할아버지 쿠빌라이의 정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견학을 보고 하고 목도하고 있다 보니까. 원제국의 정치개혁 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 안에서 고려적인 방법론으로 구사한 결과가 정방의 혁파, 그다음 여러 가지 정치개혁이었죠. 그다음에 염전매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선왕이 즉위했다 퇴위당하고 원제국에 10년 동안 살고 있을 당시 그때 같이 살았던 황자, 형제, 무종과 인종 중 무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재정세입 증대책입니다. 근데 무종의 염전매제도의 강론들하고 충선왕의 염전매제도의 강론은 달랐죠. 고려의 상황은 원제국과 다르니까. 이런 경우는 원제국의 노선들을 참조는 하되 고려적인 방식으로 고려 안에서 개혁을 시도했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느냐. 당시 고려의 기득권이 워낙 강해요. 그리고 고려 이렇게 충유랑 앞에 원종 그 앞에 고종, 그 앞에 강종, 그다음 무신직공의 국왕들까지 여러 국왕들이 많은 개혁을 시도하는데 개혁이 안 되죠. 그러면서 그 고려 정부가 전통적으로 구사하는 개혁 방법들에 대해서 이 적폐들이 일종의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정말 고려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좀 권세가 또는 기득권층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또는 예상하더라도 거부하지 못하는 명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충선왕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혼혈 국왕이어서 고려의 내정에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국왕이 그 여러 고려 제도들을 그 제도들이 몽땅 다 망실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냥 적당한 방법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원제국과의 고리를 활용해서 어떤 원제국 안에서 쌓은 조예를 활용하여 각종 뭐 방법론 노선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는 오되
그런 이제 고려의 전통 제도들하고 잘 버무려 가지고 여러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개혁을 할 때마다 이게 원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개혁이다. 이걸 무슨 명분으로 니들이 거부할래? 이런 식의 명분 싸움도 같이 하는 노련함을 보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는 고려 태묘예요. 좀 제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태묘는 사실 고려 왕실의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고려 선대 왕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전의 고려 태묘의 경우는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려의 독특한 세계관에 따라서 그 외부 중국에 대해서는 고려가 왕국을 표방하지만 고려의 내부에서는 황제국 체제를 준수했던 독특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왕실의 태묘도 중국 황제가 운영하는 태묘와 똑같이 설계가 되었어요. 의정 때 그게 확정이 되는데 총 7개의 묘 그리고 9개의 실에다가 총 9분의 신주를 모시는 그런 태묘 설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태묘가 몽골 침공 와중에 불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들이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원종도 복구하고 싶어 했고 충열왕도 복구하고 싶어 했죠. 근데 딜레마가 지금 복구를 하게 되면 원제국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원제 이전의 체제를 복구하게 되면 원제국에서 아니 니들이 감히 황제국의 체제에 준해서 태묘를 복구를 하느냐는 야단은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원에게 야단을 맞지 않기 위해서 제후국의 태묘 체제를 가지고 태묘를 복원하게 되면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죠. 충선왕한테 그 과업이 가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때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충선왕은 당연히 혼혈이니까 뭐 고려 태묘를 7개, 7묘, 9실제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미련이 있었겠느냐. 그냥 5묘, 7실 또는 뭐 더 작은 형태로라도 복원을 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보셨어요. 근데 결과는 원제국의 제도하고 고려 제도가 이렇게 묘하게 결합이 된 형태였습니다. 일단 원제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몇 가지 수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7묘이던 거를 5묘로 축소를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서쪽에 계시던 태조 왕건의 신주를 일단 중앙으로 옮깁니다. 그 두 개는 원제국에서 그렇게 안 할 경우에 당장 제도가 불명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전통적으로 서쪽을 동쪽보다 높이는 고려 태묘 내부 운영 방침도 포기해야 되게 되고 모실 수 있는 신주의 수가 줄죠. 충선왕이 그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원제국 태묘제도 내에서 새롭게 논의가 되고 있던 협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단 태묘에서 내보낼 신주들을 잠깐 모셔두는 일종의 가안지처로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충선왕이 딱 보고 아 이거 좋다 하고서는 그걸 고려 태묘에다 도입을 해요. 고려 태묘는 그전에는 협실이 없었고 근데 도입을 하면서 원제국 정부에서 이 협실을 만든 취지와는 전혀 다른 취지로 협실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중앙 섹션 양 옆에다가 동쪽과 서쪽에다가 총 두 개씩 총 네 개의 협실을 만들어 놓고요. 서쪽 협실에다가는 그 이른바 불천지주라는 게 있죠. 그 원체 나라의 공이 많아서 아무리 대수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태묘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그 중요한 국왕의 신주가 불천지주이지요. 고려에게는 해종과 두 번째 국왕 해종과 거란 침공을 겪었던 현종이 바로 그런 경우들이었는데 그 두 사람의 신주를 서쪽 협실에다 모시고 동쪽에다가는 그 충선왕의 이제 우대에 해당되는 명종하고 또 고려 제도를 정형화시켰던 것으로 숭황되는 문종의 신주를 모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일단 중앙에 이미 다섯 분밖에 못 모시는 상태였는데 양 옆에 네 분을 더 모시게 됐죠. 그래서 아홉 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고려 전기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협실 부분에서는 서쪽이 동쪽보다 높아진 거예요. 불천지주들을 서쪽에 모시게 되니까 그래서 모실 수 있는 신주의 수 그 다음에 동쪽에 비해 서쪽이 높이 평가되는 고려 내부의 관행 이 두 가지가 사실 고려 태묘 내에서 그동안 오래 유지가 되어왔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원제국의 야단도 안 맞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머리를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려 왕실에서 원제국적 요소들을 섞는 데 가장 망설였을 것 같은, 고려 왕실로서는 가장 소중한 공간에 닿는 태묘 내에서도 고려와 원제국의 문물이 이 정도로 배합이 되고 교접이 이루어졌다면은 전 사회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을 것임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작업을 주도했던 마인드 중 하나가 충선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쟤는 고려의 전통 제도를 변질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자신의 또 원천이 그러다 보니까 고려와 몽골 양쪽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에 또 아는 바도 많고,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 결합은 시켰을 때 마인드 자체는 고려의 전통 제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에 있었음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후 뒤이어 등장하는 충수광이라든가 충모광 또는 공민왕 같은 국왕들을 이전과 다른 시점에서 보게 볼 필요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수광도 그렇고 공민왕도 그렇고 충수광은 충수광대로 재위 기간만 길었지 뭘 한 게 없는 국왕으로 욕이나 먹고 있는 국왕이고, 공민왕은 원과의 관계를 끊었던 이른바 반원군주로 또 칭송을 받는 경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수광은 너무 부당하게 욕을 많이 먹는 케이스고, 공민왕은 좀 칭찬을 너무 많이 받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충수광은 충수광대로 그 자신이 처한 정책 환경 내에서 고려의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국왕이고, 공민왕은 공민왕대로 당연히 이제 기철 세력을 척결하면서 원제국과 고려의 관계를 일정 부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근데 공민왕의 꿈은 더 컸죠. 그냥 기철 얘들, 기철 나부랑이들을 없애는 것에 그치려고 그 원제국 황후, 기황후의 오래비를 건드린 게 아니죠. 왕권을 강화하고 고려의 내정을 개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바로 공민왕의 꿈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 우리나라와 이제 세계 강대국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가끔 그것을 외부 세력과 절충하고 조율할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공민왕은 원제국이라는 막강한 상대를 상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당시 원제국이 이미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 이제 이빨 빠졌던 것을 알고 공민왕이 덤빈 거다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원제국 여전히 강성합니다. 공민왕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지금 시간 관계상 충수광 건너뛰고 지금 공민왕대로 갔습니다만, 공민왕이 1356년 여름에 기철을 잡아 죽이고 그다음 원제국에 요구를 하죠. 뭘 요구를 합니까? 네 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행성, 그 정동행성 내부에서 복무할 관료들을 뭐 임명은 황제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추천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보고권이라고 하는데 그 보고권을 주십시오. 그걸 먼저 요구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전국 각지에 원제국이 설치한 만호부들이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는데 걔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걔들 좀 철수시켜 주세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요즘 원제국의 여러 부서들이 각계 격파식으로 사절단을 고려에 보내가지고 공무를 징수하고 있는데 걔들 좀 보내지 마십시오. 다음 네 번째, 쌍성 지역을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이제 바라보는 여러 이제 학자들과 대중들의 경우는 공민왕이 이제 기철 세력을 잡아 죽였으니까 그 승기를 몰아가지고 원제국한테 배심 있는 요구를 들이밀었고 약해져 가던 원제국은 할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사태의 전개를 기억을 하시죠. 현실적으로는 원제국에서 그 요구들을 들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황후라는 원황후의 인척이, 친속이 잡아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는 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과연 왜 공민왕의 요구사항들이 원제국 황제, 당시 순제였죠, 그에게 의해서 승인이 되었고
공민왕이 이후 십몇 년에 걸쳐서 내정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공민왕은 원제국 황제에게 원제국 황제든 황후든 관료들이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드림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정동행성 보거권의 경우는 정동행성관에 대한 보거권을 복구해 달라는 요청은 이전 쿠빌라이께서 이미 충여왕한테, 공민왕의 증조부죠, 이미 충여왕한테 정동행성 관원들을 추천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 권한을 안 주시는 것은 쿠빌라이 황제의 유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요구를 하고, 만호부에 대해서는 이전 쿠빌라이께서 일본 정부를 하실 때 많은 병사들을 한반도에 보내왔고, 그 병사들이 이제 뭐 중군, 전군, 후군, 만호들로 편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후 1290년대 이후에 여러 만호부들이 뭐 개경, 서경, 마산, 전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이렇게 여기저기 설치가 되는데, 얘들은 쿠빌라이께서 설치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와서 쿠빌라이 황제를 빙자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얘들도 당연히 없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또 좀 다른 명분이 제기가 됩니다만,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황제 세조 쿠빌라이의 과거 약속을 빌미로 원제국 정부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제국 정부가 제국 내에서 스스로 가장 훌륭했던 황제를 숭황에 맞이 않고 있던 쿠빌라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상황임을 공민왕이 적절하게 간파하고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 원황제 또는 원제국 정부의 권위를 고려인들이 역이용해서 어찌 보면은 이전 충렬왕이 했던 활동과도 그렇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충선왕이 했던 부분하고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렬왕이 했던 것은 자신한테 부여된 정체성들이 일단 처음에는 기겁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정체성들을 고려 정부가 원제국 정부한테 들이밀면은 그쪽에서 요구상, 우리의 요구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정략적인 판단에서 한 것이었고 먹혔던 것이죠. 충선왕의 경우는 원제국의 제도 문물이 고려를 덮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하기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무리하게 전통을 지키자는 말만 내세웠다가는 오히려 전통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양자를 배합을 하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상황을 역이용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공민왕은 뭐 말 그대로 세조 황제의 약속을 드리다가 이렇게 원 황제의 그 쿠빌라이의 후손이었던 원 황제의 면전에 들이밀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 당시 고려가 정치적으로 항상 수세에 처해 있었다고 이 시기를 많이들 기억들을 하시고, 또 실제로 여기 아까 첫 번째 화면에 등장했던, 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요 시망 부분에서는 고려 왕이 뭐 왕위를 잃을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를 잃을 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대로 당시 존재했던 어두운 면으로 기억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더 나은 전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공민왕 같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적절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제 반밖에 알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고려와 원제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의 일단을 좀 설명드린 셈이 되었는데, 13세기 후반의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고려인들의 어떤 상황의 활용, 역이용 이런 부분들도 사실 13세기 후반의 경우는 그렇게 구체화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처럼 14세기 초에 본격화되어가지고 이후 지속이 되었던 노력이었던 것과 똑같이 경제 분야에서도 13세기 후반까지는 원제국으로부터 각종 가진 수탈을 다 당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의 변화는 역시 13세기 말에 오게 되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뭐 침략 당시부터 뭐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수위의 약탈이 자행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죽었던 것은 물론이고, 곡식이라든가 온갖 종류의 그 자산들이 약탈과 파괴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
침공이 끝난 이후에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열거된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뭐 광물이라든가 모시, 인삼, 종이, 공예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송해, 그러니까 고려가 저기 조공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송나라 또는 여진금나라, 거런, 요나라 등등에게 바쳐왔던 물품이기도 했지만 좀 새롭게 등장하는 중국의 진상품으로 뭐 매, 말, 모피 등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뭐 이 중에서 뭐 사실 뭐 모든 물자들이 다 이제 그 징발됨이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가장 크고 또 집약적으로 징발되었던 것은 결국 그 은과 미국이었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당시 원 제국 정부가 일본 정벌 준비 와중에 그 많은 몽골 군들을 한반도에 진주시켰던 상태이고 그 몽골 병들에게 제공될 군량미도 같이 고려로부터 뜯어내고 있었는데 고려는 어떻게든 징발 대상으로서의 미국이 이 몽골군의 손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줄이고자 항상 실랑이를 했죠. 올해 이 정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많다. 그 좀 경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제국 정부가 고려의 그런 사정을 더 이상 모른 척하기는 어렵고 다만 뭐 그런 한반도에서 그 몽골군들이 먹을 군량미를 확보한다는 원칙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한반도 안에서 몇 개 지역의 토지들을 이제 몽골 군들에게 제공될 군량미 전용 생산처로서의 둔전으로 경작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와요. 그 여기서 나는 수확들은 모두 다 몽골 군 먹이는데 쓸 테고 그 외 추가 부담은 고려 정부한테 안 줄 테니까 둘 다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말만 그렇고 이제 둔전으로 활용되게 된 지역들이 이제 몽골 침공으로 많이 파괴되어서 황무지화돼 있고 아직 복구가 되지 경작 가능한 상태로 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270년대 초에 둔전 운영이 시작되는데 이 둔전들에서 좀처럼 수확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 군들에게 그 땅에서 난 수확으로 몽골 군들을 먹이겠다는 계획은 뭐 애당초 엇나가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몽골 군들이 먹어야 될 군량미는 여전히 고려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이전 삼별초가 이제 그 몽골과 갈등하던 끝에 정벌이 되게 되는데 삼별초 군들이 움직이면서 많은 지역의 고려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의지에 반해서 이렇게 구금을 하고 그걸 저희 끌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진도를 거쳐가지고 제주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정벌이 되면서 그 많은 고려인들이 원래 있던 동네로 못 돌아가고 몽골군의 수중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몽골 군들은 이제 그런 고려인들을 이제 이런 둔전에다가 배치시켜 가지고 둔전 경작 인력으로 부려먹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둔전 경작 인력들이 먹을 것까지 고려 정부에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격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둔전 경영 때문에 고려 정부의 그 미국 부담은 더블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고려민들이 먹어야 했던 많은 쌀들이 결국 몽골군들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점을 먼저 당시 고려인들이 겪었던 혹심한 피해의 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은입니다. 은은 뭐 그 내재 가치로 보든 뭘로 보든 고려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물자였죠. 고려의 화폐 자체가 은으로 만든 은병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당시 원제국 정부한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물자이기도 했던 게 그 원제국 정부가 투자자가 되어서 여러 서역, 중앙아시아 또는 서아시아 등 이른바 서역을 대상으로 전개하던 무역에서 그 서역의 각종 물자들을 수입해 들어오기 위해 중국 쪽에서 몽골인들이 지불해야 했던 물자가 바로 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상 투자금으로서의 은이 풍성하게 보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인근 지역으로부터 은을 빼앗아 낼 수 있는 만큼 빼앗아 내는 게 대단히 중요했으며 고려도 결국은 그렇게 은을 조달받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무지막지하게 뜯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뜯어내기만 했을 뿐 아니라 아주 지능적으로 증발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죠.
그러한 은증발이 활용되게 된 원제국 정부가 고려에 설치했던 단위의 하나가 응방입니다. 응방은 이제 뭐 이름을 통해서 예상하시겠지만 그 매응자를 쓰는 응방이고요. 그 당시 뭐 이전 당나라 때부터 저쪽 유목 민족 쪽으로부터 건너왔던 전통의 소산입니다. 사냥에 필요한 매 또는 송골 이런 동물들을 기르거나 또는 잡아다가 보관하게끔 설계된 단위이죠. 여기서 이제 각종 매들을 이제 이렇게 잔뜩 훈련시켜 놨다가 몽골 귀족들한테 제공을 하면 이제 그 매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는 거죠. 이후에는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뭐 매뿐만 뭐 개도 키우고 뭐 호랑이도 키우고 온갖 동물들, 그러니까 사냥 문화에 관련된 동물은 다 키우는 기관으로 변모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기구가 원제국 안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매들의 매를 기르거나 각종 동물들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돈, 사육하는데 이제 많은 일단 사료가 필요하겠죠. 고기가 많이 필요했던 결과 인근 지역으로부터 그런 이제 사육 경비를 조달받는다는 명분으로 인근 민호들의 그 경제적인 재화들을 수집을 해드리는 기능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집적이 되는 경제 단위가 되었고, 이후 원 황제들이 그런 중국 각지에 설치된 응방들에 모아져 있던 재물들을 뭐 여러 군데 활용을 하기도 하죠. 뭐 독봉주 때 활용하기도 하고 대외 무역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냥 관련 동물 사육 기구였던 응방들이 그런 식의 추가 기능까지 겸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고려에도 다수 설치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려 안에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제 주로 어떤 물자들을 그럼 뜯어내느냐? 고려에 설치된 응방들이 고려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당시 이제 루머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고려 관료들 중에 일부가 응방의 폐단을 너무 우려한 나머지 고려 국왕한테 황제한테 호소해서 좀 줄이라고 해보시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간의 상황을 전한다고 충렬왕한테 한 말 중 하나가 이제 응방에서 기르는 매들이 고기는 안 먹고 은과 모시를 먹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은과 모시를 먹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매들을 키우려면 많은 고기가 필요한데 그런 고기들을 살 돈을 마련한다는 명분 미명하에 고려 인근 민호들로부터 은, 모시, 뭐 당나무 뭐 이런 거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물품들은 다 뜯어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은과 모시가 그다음 그 중에서도 은이 가장 많이 증발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당시 고려인들이 안 그래도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제적으로 뭔가 좀 잉여 물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좀 한숨 돌리고 또 가게도 복구하고 또 외부와의 무역도 재개할 텐데 그게 다 안 되는 상황이었죠. 원체 이런 물건들을 막 뜯어가니까 고려 정부는 고려 정부대로 이제 백성들을 상대로 징세를 하는데 그 많은 지역들이 다 사람들이 이제 침략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거나 죽어버리거나 해가지고 사실 여러 지역들의 당시 인구가 그 전쟁 전 인구에 비해서 뭐 반도 안 돼 뭐 3분의 4분의 5분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고려 정부가 일단 세금은 걷어야 되겠으니까 관리를 보내요.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 할당돼 있던 양만큼의 양을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수가 이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없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세금 압박을 못 견디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악수였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금을 뜯어내고 또 백성들한테서 뜯어내는데 안 뜯어내지니까 또 고려 정부는 또 한 군데 마음대로 그 다룰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개경의 경시, 경시 상인들을 또 벗겨먹습니다. 그 물건값을 지불 안 하고 그냥 일단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람에 있던 고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시기가 이제 요 1260-7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 상황이 언제까지 갔느냐가 이 시기의 어떤 이 시기 고려 경제의 실상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1290년대가 되게 되면 몽골의 고려 물자 징발은 일단 끝납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발생했던 주요한 변동 중 하나가 원제국이 마침내 중국 강남 지역의 남송을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1276년에 남송 의수도를 점령을 하고 79년에 남송 황제를 잡아 죽이고 1280년대 초부터 쿠빌라이가 저 서아시아의 그 이 재무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강남 지역의 여러 세원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로부터 아니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물자를 뜯어낼 수 있는 세금 제도를 고안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280년대 말 1290년대 초가 되게 되면은 그 원사라는 역사서의 식화지에 기록돼 있는 원제국 정부의 재정 세입이 이전에 뭐 열 몇 배로 껑충껑충 뛰고 있는 것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화북 이 한반도의 제한된 물자를 이렇게 이전 강남을 점령하기 전에는 당연히 원제국 정부가 화북 지역밖에 점유를 못 하고 있었으니까 화북 지역의 재화와 물산도 제한적인 게 마찬가지여서 사실은 강남 지역이 더 절실했습니다만 강남 지역은 남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서 못 뜯어내고 일단 한반도부터 먼저 뜯어냈던 것이기도 했거든요. 남송 지역을 이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쪽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물자 증발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 고려가 몇 가지 뭐 못이라든가 이런 물자들은 또 일부 계속 진상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전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쪽에다가 공물을 진상한 다음에 그쪽에서 선물,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품이라고 합니다. 돌 회자 회사품이라고 받았는데 몽골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가 12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고려 왕이 이제 원황실에 부마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내부 관료들의 지적에 따라 드디어 회사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고려 원제국의 물류 자체가 굉장히 일방향적이다가 이제 1290년대가 되게 되면 아주 미약하나마 쌍방향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상하는 곡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례, 일단 그러한 레벨의 이제 물류였던지라 아직은 그 이제 그런 식 여러 가지 증발 감소라는 상황 변동이 백성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으로 연결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 쪽 한마디로 몽골 쪽의 이제 곡물 부과 중단에 더해서 또 다른 변수들이 수반되어야 고려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질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주목되는 변화가 이제 바로 새로운 외국 상인들의 방문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11세기 초부터 12세기 후반까지 그 고려를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외국 상인들이 있죠. 아마 송나라 상인들, 송상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송상들이 일단 고려에 굉장히 많은 물자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들이 그런 어떤 송상들이 직접 한반도에 옴으로써 한반도인들이 이제 비용을 들여가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수고와 경비를 절감을 시켜 주었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성장한 고려의 무역 상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송에 건너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했던 역사가 있는데 송상들의 방문은 일단 13세기 전반 몽골 침략 과정에서 급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송상들의 방문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고려인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변동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꾸준하게 들어오던 물자들이 안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을 상대로 교역을 하던 고려 무역상들은 어떤 그런 발판을 또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외국 무역상인들의 한반도 방문이 줄어들었던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안 좋은 변동이었던 동시에 안 그래도 몽골 침략 때문에 힘든 고려민들을 두 번 죽이는 악재이기도 했었는데 13세기 후반이 되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서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 사료에서는 제가 또 여기 일단 빠뜨리고 안 썼네요. 그 이름은 돌회자를 두 번 써서 회회인이라고 합니다. 그 아마 발표문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구르 즉 중앙아시아 인들을 가리키던 명칭으로서의 회골이라는 단어가 중국 사료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 회골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인들까지 이른바 서역이라는 개념
하고도 통할 수 있을 개념이 바로 회회라는 개념인데, 그리고 회회인이라고 하게 되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인데 이른바 생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두 포괄하는 범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기 13세기 후반 고려 측 자료에 이 회회인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고려 가요에 벌써 회회인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죠. 쌍화점은 다 아시는 바일 테고, 쌍화점에 이제 한 연의 배경이 회회 아비가 운영하는 쌍화 가게로 돼 있죠. 총 4개의 연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의 한 연의 공간적 배경이 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인 셈인데, 뭐 그 자체로 이채롭게 느껴지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 노래의 다른 세 연의 공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컨대 다른 세 개 연은 일단 삼장사라는 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우물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술집 가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절, 우물, 술집의 공통점은 혹시 무엇입니까? 예, 아마 지금 정답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 잘 안 들려서 죄송하지만, 정답을 듣고 그걸 그대로 이제 옮긴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물가 매일 물 먹어야죠. 술집 뭐 그건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이제 자주 간다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절은 당연히 이제 고려의 이제 왕조 종교가 불교니까. 이 세 개 연의 공간들이 그렇게 설정이 된 것 자체가 이 노래가 고려의 이제 향악에 기초한 소교이기 때문인데, 당시 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길 만한 장소들을 배경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노래 네 개 연 중 한 개 연의 배경이 바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쌍화 가게였다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고려인들의 생활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었고, 고려인들이 자주 드나들던 공간의 다름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당시 고려 안에 많은 회회인들이 들어와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유와 동기로 고려에 들어오죠. 그래서 뭐 역시 여기서 일일이 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1270년대부터 1310년대까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고려 쪽 자료에는 아쉽게도 거의 나타나지가 않고, 원제국 항구의 지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원제국의 법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1270년대의 경우는 갑자기 난데없이 회회인들이 고려로부터 진주를 구하겠다면서 고려 연안에 나타나기도 하고, 1290년대의 경우는 역시 원 황제의 조서에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그 원 황제 원 제국 쪽이 투자자가 되어서 서아시아를 대상으로 전개되던 무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오르탁 교역입니다. 오르탁은 내륙아시아 중소 상단들을 일컫던 별칭인데, 이후 원제국이 들어서고 중국의 광대한 물자들을 일단 그걸 어떻게 굴려서 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단 몽골인들에게는 그런 원거리 교역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아시아와 교역을 하고 싶긴 했으되 그렇게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서아시아와 뭐 번질나게 교역하던 중앙아시아 상인들을 일종의 대리 어용 상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원제국에서 몽골인들이 중국인들로부터 확보했던 수많은 재화들과 이 중앙아시아 출신 대리 상인들의 경험과 조예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서역을 상대로 굉장히 고이윤을 보장하면서도 또 고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던 교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저 오르탁 교역이라고 지금 현재 학자들에 의해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르탁 교역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고위험에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거쳐야 되는 교역이기도 했고, 또 서아시아 가서 또 이제 성공 모든 상인들이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고 부도가 나거나 원제국의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원금과 이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도피하는 오르탁 상인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인들 중 일부가 한반도로 흘러 들어옵니다. 뭐 왜 들어왔는지 그 동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들어와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하고 고려인들과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진주, 그러니까 진주라는 거는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건 이제 당시 동서 세계관 교육에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던 상품이거든요. 그런 상품들의 조달처들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고려에 왔던 회회인들,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서 세계관 교육을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잠시 시간을 벌며 무역 자금을 새로이 조성하려고 하던 회회인들, 마지막은 이제 또 다른 부분인데 그 당시 이런 회회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많은 몽골인들을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노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몽골 제국의 이제 1등 시민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제국 정부의 세금이 또한 굉장히 세율이 높았던지라 많은 몽골인들이 도산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려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회회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몽골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못 갚은 다음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서아시아로 끌려갑니다. 원제국의 법전에 이것이 사회 문제화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몽골 노예들을 실은 선박들이 서아시아로 가기 전에 한반도에 들려요. 왜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황제가 쟤들이 고려에도 들린다는 걸 이제 탄식을 하는 사료에서 그게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왜 왔을지 잘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뭐냐, 동서 세계관을 오가던 회회인들의 정기 기항처로서 한반도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회회인들의 잦은 방문은 이전 송상들의 방문하고는 또 달라요. 송상들의 방문은 중국과 한반도 간의 교역을 전달해 줄 따름이지만 회회인들의 고려 방문은 당시 이 동과 서, 지구상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굉장히 광대한 거리를 포괄하는 동서 세계관 육해상 실크로드 교역에 한반도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송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에 많은 물자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 경우는 이제 고려의 위상이 좀 달라지고 있었구나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거를 좀 더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위에 쌍화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이 시기에 그 이전에 고려 전기 또는 중기에는 한반도를 방문한 적이 없었던 지역으로부터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98년에는 그 인도 대륙의 동남해안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른바 마하바르라는 나라에서 그 고려사에는 왕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왕자가 사절단을 충선왕한테 보내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사에는 말맞자 여덟 팔자 써가지고 마팔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연구자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마팔국 왕자가 뭘 들고 왔다는데 도저히 정체가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최근에 이르러서야 저것이 마바르란 국명을 이제 한자로 옮긴 결과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 인도 지역의 토착 직물들과 중국의 견직물들을 가지고 충선왕을 방문해서 충선왕과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인도 쪽에서 온 건 처음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한 세기 뒤 한 세대 뒤에 1331년을 보시게 되면 일칸국의 술탄 아부사이드라는 인물이 또 사절단을 이 시기 고려 왕이었던 충해왕한테 보내오게 되는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밝혀졌어요. 그 고려사에는 서북 보세인이라고만 표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자분들께서는 이제 한반도 서북 지역의 어떤 호족 같은 지방 세력이었던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요 보세인이라는 사람은 원사를 보시게 되면 불세인이라고 나오고요. 이름이. 그다음에 이제 그걸 여러 문적들하고 비교를 해본 결과 아부사이드라는 인명을 아람 인명을 이렇게 한자로 표현한 거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이 됐어요. 그 아부사이드는 당시 이란 지역에 세워져 있던 몽골 칸국의 술탄입니다. 마지막 술탄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충해왕한테 또 사절단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전반까지 그 회회인들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방문하고 또 돌아가면서
그 한반도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 정도가 이전 송상들이 한반도를 드나들게 되면서 한반도를 외부에 알렸던 정도를 능가하는 수위로 한반도의 대외 인지도를 올렸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의 방문 자체가 또 좀 공교로운 것이 마바르나 일칸국은 모두 저기 원제국 중앙정부 즉 베이징의 북경의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활발한 교역 관계를 누리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마바르 같은 경우는 1270년대와 80년대 쿠빌라이와 엄청나게 교류를 해요. 다음에 이제 일칸국 일칸국대로 1320년대와 30년대 당시 원황제였던 태정제하고 굉장히 활발한 교역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 두 나라 모두 이렇게 고려로 사절단을 보내오기 직전에 원제국과의 교역 관계가 끊겨요. 그래서 그 원제국에 내다 팔던 물건들을 그러니까 중국 지역에 내다 팔던 물건들을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되고 중국 지역에서 자기 인도 또는 이란으로 수입해 드리는 물건들을 수입해 들여오지 못하게 되고 자꾸 원제국 정부에다 이제 이전처럼 교역을 하자고 조르지만 원제국 정부가 말은 안 들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고려 쪽에다가 사절단을 보내왔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워낙 사료가 적은 탓에 뭐 확언을 하거나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제국 정부라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하고의 관계가 교란된 상태에서 동북아시아와의 교역은 계속해야 되겠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대체 시장들을 찾아 나서던 결과 그 와중에 고려 쪽에 접촉을 시도했던 경우들로 일단 지금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이제 회회인들이 그냥 와서 볼일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가 한반도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그 결과 중국과의 교역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서아시아 쪽 또는 동남아 또는 인도 지역 정치체들이 고려와의 거래 가능성 또는 전망을 타진하게끔 했음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냥 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게 되었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느끼고 넘어가도 무방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회회인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고려에 오게 된 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원제국이 일종의 투자자로서 진흥을 시키고 있던 오르타 교역이 육상과 해상에서 함께 성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당시 몽골 제국 정부로부터 가진 물자를 빼앗기며 고려가 감내하고 입어야 했던 내상들이 이 회회인들이 갖고 온 물건들로 많이 치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에는 얼마 안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전에 한반도를 방문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의 방문이 또 다른 무역의 기회 또는 이제 어떤 또 다른 물자의 한반도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에게선 많은 물자를 뜯어간 것도 몽골 제국이었고 그다음에 고려인들이 일정 부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들과 나누었던 교분 중 일부가 원제국이 깔아놓은 무역 인프라로 인해 가능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걸 얼만큼 활용했느냐 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당시 고려인들의 노력을 얼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냐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냐 그것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얼만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려인들이 활용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올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이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고려인들이 그걸 잘 활용을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록은 사실 고려사가 거의 전부인 거나 마찬가지이고 고려사는 그 고려 조정 내에서 전개된 각종 논의, 정책 이런 것들만 전하고 있지 일반 민간 상인들의 동태 또는 행적은 안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시기 고려와 원제국 간의 무역의 역사에 대한 복원 노력은 결국은 국왕들의 행적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고요. 검토가 전개된 결과 충열왕이든 충선왕이든 충수광이든 충해왕이든 모두 나름대로의 무역 정책을 입안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어떤 부분은 실패를 견뎌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성공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전 고려 전기 중기 국왕들은 이렇게 무역 정책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뭐 그게 뭐
뭐 영리 사업을 위장자가 하면 안 된다는 뭐 유학적 관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런 식의 국왕이 주도한 무역 정책은 발견되는 바가 없지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그 고려 왕들이 이런 걸 하고 나서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충렬왕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충렬왕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를 해요. 일단 와이프가 제국대장 공주 몽골 여인이죠. 제국대장 공주는 그 뭐 와서 충렬왕이 원래 데리고 있던 고려 비빈들을 뭐 굉장히 천시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부하 측근들을 데리고 고려 정계에 수많은 파장도 끼쳤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죠. 근데 그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제국대장 공주의 면모였다면 경제적으로는 이 사실상 무역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정부의 내고라는 관청인데 그 내고에 보유되었던 은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관리하로 돌리라고 요구를 하거나 금은에 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절을 다니다가 금인지 은인지 하여튼 그걸로 코팅을 한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을 아예 이제 그 자신의 거처로 옮겨와가지고 그걸 벗겨내서 그걸 활용을 하거나 뭐 송자 이런 것들을 고려 지역에서 증발을 해가지고 중국 강남에 내다 팔고 돈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아 있거나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시 잘 알려진 일화인데 어느 날 굉장히 곱게 짜인 흰 모시 문양까지 자수 처리된 백 모시를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너무너무 오리 곱고 그 특히 이제 중국에서 성행하던 견직물이 아닌 인피직물이니까 이게 뭐냐 하고 신기해하면서 누가 만들었냐 어느 절 여승이 만들었습니다라고 대답을 들으니까 당장 그 여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또 옆에 놓고 그런 걸 계속 만들게 할 정도로 그것도 당연히 다 수출이 되었겠죠. 제국대장 공주는 이렇게 한반도에 온 이후에도 중국 강남 지역을 상대로 한반도와 중국 간 교육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무역에 나서기 시작된 시점이 또 공교로운데 딱 자기 아버지 쿠빌라이가 제국 내에서 황실 인사들과 조정 중신들의 대서역 투자를 대신 관리해주기 위한 관청으로서의 천부사를 만들었던 그 직후에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말이 길었는데 충렬왕은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처음엔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아, 그 무역을 막 하네 와이프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근데 충렬왕은 그걸 보면서 제국대장 공주와 상당한 무역 이윤까지 거두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다가 또 본인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느끼다가 하지만 경험도 없고 조예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원황실의 부마로서 일단 몇 가지 원제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었거니와 제국대장 공주를 보면서 이제 습득하게 된 몇 가지 노하우도 있고 아직 많이 딸리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본금만 확보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려 내에 설치되었던 응방들 쪽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록에 적힌 바를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은 원황제의 신뢰를 받는 회회인을 고려 응방의 관리인으로 삼고자 나섰다는 게 정확한 사료상의 표현인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당시 충렬왕이 고려에 설치되던 응방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미처 못 드렸는데 아까 왜 관료가 와가지고 응방에 있는 매들이 은과 모시를 먹고 있으니까 제발 좀 몇 개는 폐지를 하자고 요구를 해왔는데 충렬왕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모두 이 응방에 집적이 돼 있던 은과 모시, 결국 고려인들의 수중에서 나온 고려의 재산이죠. 그거를 이제 충렬왕이 일단 자기가 응방들에 대한 컨트롤을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자산들을 기금으로 해서 서역을 상대로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일단 경험과 정보가 모자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조율을 지니고 있던 회회 상인을
데리고 와서 어용상인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서역은 투자 시도를 처음 했던 국왕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도는 실패를 했죠. 두 번째로 충돌하겠던 시도는 이제 좀 더 전통적인 한반도와 중국 간의 교역을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중국과 한반도 간의 교역의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고려 쪽의 사정도 아니고 중국 쪽의 사정도 아니고 중국 지역 항구들에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입항하는 그 외국 선박들에게 부과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불법 추가 관세였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충렬왕이 설득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다운을 시킵니다. 예, 그 이후에 고려 선박들이 원제국에 입항을 할 때 더 이상 이전 같은 값비싼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힘들게 원제국까지 많은 물건들을 끌고 갔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충렬왕은 그런 식의 이제 고려 원제국은 인프라를 정비했던 국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만한 인물입니다. 충선왕과 충혜왕은 조금 다르죠. 저 두 사람은 무역 인프라 개선보다는 일단 고려가 대외 무역을 재개하려면 뭐 모든 게 다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답할 물건이겠죠. 그 내답할 물건들을 만드는 데 주력했던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충선왕은 이제 고려 정부 안에서 방직과 염색 담당 기구들을 통합을 한 다음에 훨씬 더 그 급을 승격을 시켜요. 그다음 자기의 직할 아래 놓고 많은 직물들을 만들게 하는데 충선왕 때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것이 저 직문접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고려의 모시를 바탕 직물로 하되 그리고 이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 모시 위에 그 모시를 여러 색깔로 염색을 하거나 그 모시 위에 여러 가지 문양을 이제 구현을 했지만 그 구현을 일반 염색된 실, 즉 색사로 구현하는 게 아니고 금실 또는 은실을 가지고 구현을 했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그 직금이라고 하거든요. 금실, 은실을 써가지고 시문을 하는 것을 직금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직금기법을 저포에다가 적용한 거 한 최초의 사례이죠. 그래서 직금기법으로 무장한 중국의 견직물들하고도 차별화되는 고려의 특산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고려 전기 중기부터 모시 그 자체가 고려의 특산물로서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높았지만 이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문접호를 충혜왕, 충선왕의 손자지요. 충혜왕이 이제 삼현신궁이라는 궁궐을 만든 다음에 그 궁궐 내부를 왕이 거쳐 쓰는 궁궐 형태에서 일종의 방직 공장으로 바꾼 다음에 그 안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중국과 서역에다가 내다 팔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충선 충혜왕은 그런 케이스였고 그런 맥락의 무역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실행했던 국왕이었다면 충수광은 또 좀 달라요. 어찌 보면 이제 충혜왕과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충수광의 경우는 또 굉장히 오랜 기간 고려 왕위에 있었지만 또 굉장히 불운하기도 했어요. 1321년부터 25년까지 북경에 끌려가거든요. 못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왕권에 더욱더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것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 원제국에 체류하면서 그냥 놀고만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많은 중국과 서역 상인들을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이제 그 원제국 내에서 체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받기 위해서 그런 상인들과 친분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후 1325년에 돌아올 때 다 데리고 와요. 그다음 관직을 주고 자코를 주고 이후엔 심지어 이들한테 과거 제 관리까지 맡겨가지고 고려 안에서 활동하던 국내 상인들과 외국 상인들 중 일부가 과거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관직을 받아가지고 고려 조정에 들어올 수 있게 주선까지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이전 연구자들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정사를 문란하게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형으로 많이 욕을 먹어왔지만 제가 보기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인들을 갖다가 정부 내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영입을 하는 것은 충수광이 그들을 어떤 용도로든 활용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단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당시 뭐 충렬, 충선, 충혜왕이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충수광의 경우는 오히려 충렬왕처럼 실패했던 충렬왕 시도처럼 고려 국왕 또는 고려 정부의 원거리 대서역
교역을 대행하거나 중개해줄 어떤 외국 상인들을 일종의 어용 상인 그룹으로 육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 왕들이 보였던 노력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이후 고려민들에게도 고려민간 상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노골대라는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노골대라는 것은 그 당시 중국으로 건너가는 고려민간 상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든 뒷받침해주고 싶은데 뭐 정부가 돈을 댈 것도 아니고 다만 고려인들이 중국에 가서 언어 문제로 많이 속임도 당하고 손해도 보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중국어와 몽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저 책이 근데 그 바쁜 사람들한테 새 언어를 처음부터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뭐 ABC 가나다라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고려 상인이 외국으로 가기 위해 고려를 떠나는 순간부터 원제국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각종 영업을 하고 다시 한 1년여 정도의 체류를 끝내고 돌아오기에 이르기까지 맞닥뜨릴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상황을 하나씩의 에피소드로 그 구체화시키고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이제 나누면 될 대화 내용을 일종의 이제 이렇게 극화 형식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몽골어와 중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걸 따다다다 외게 만든 거예요. 고려상인들한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1화는 이제 고려상인 2명인가 3명이 이제 고려를 개경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2화는 이제 요동 지역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3화는 이제 해가 뉘우뉘우 넘어가니까 이제 어디서 자야 되겠는데 여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상인들이 이제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그런 장면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는 당시 고려인들이 가지고 간 물건들, 원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물건들이 현지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리는가, 그 다음에 고려인들이 원제국 가서 사들이려고 했던 물건들을 고려인들이 얼마씩의 돈을 지불하고 사들이는가, 고려 물품들과 원제국 물품들의 시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책은 어학 교습서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사료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픽션이긴 하지만 당시 상인들한테 최대한 시의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줌으로써 더 많은 영리를 거둘 수 있게 돕고자 만든 책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각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판본들의 발간 시점만 잘 확인하면은 그 시점의 실상을 전달해주는 사료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 자료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하여튼 온갖 상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당시 민간 상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중국의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탓에 이런 책이 만들어지기도 했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당시 고려인들의 대외 무역이 뭐 전쟁 이전의 상황을 복구함은 물론 고려 전중기 중국의 상대로 무역하던 것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중국 또는 그걸 넘어서 서역하고도 교역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 시기의 역사를 기억할 때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원제국이 도래하기 전보다 더욱더 왕성한 대외 무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 13-14세기 한반도의 실상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문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시기 그 문화적 측면에서 그 고려와 원제권의 교류를 얘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는 뭐 이렇게 각종 새로운 단어들, 뭐 저기 수라상이라든가 뭐 연지곤지 쪽두리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적진 않았습니다만 과연 몽골로부터 영향을 받은 소산인지 아니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주, 뭐 오늘날 우리가 먹는 거는 이제 희석식이지만 증류식 소주 문화가 들어왔다고 많이 얘기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언어 생활, 식생활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호복과 변발이 고려인들의 의생활에 미친 영향은 뭐 그 굉장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 관련 연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이제 호복 변발을 더 이상 입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몽골의 최신 복색이 고려 안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으로 지금 여러 그림 자료와 문적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예술, 건축 기법 이런 부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죠. 이미 원제국이 도래하기 전부터 사실 고려의 불교 예술 분야는 요나라
또는 금나라를 통해서 전파되어 온 이른바 북방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몽골 쪽의 영향은 뭐 더욱더 긴 시간에 걸쳐서 더욱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저기 뭐 저 박물관 안에 저 경천사 석탑도 서 있죠. 그것도 원제국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 기법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결과로 흔히 거론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학과 불교에 있어서 그 주희의 신유학이 정작 그것이 주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남송 때보다 오히려 그 신유학을 관학으로 채택했던 원제국식이 원제국인들과 고려인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에 본격 전파가 되고, 불교에서는 이제 그 일찍이 무신집권기 진울의 조계종이 시작이 되어서 융성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원제국 쪽에서는 또 다른 선종 교단의 일파로서 임재종이 들어오기도 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의 외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더해서 그 이런 식의 이제 관습과 자의식의 부분에서 발생했던 영향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몽골 이름이나 몽골 이름들은 아주 일상화되게 되고, 좀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몽골이 도래하기 전에 고려 관료들이 왜 사람에게는 자라는 호 말고 자라는 것이 있죠. 성인들 간에 서로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별칭으로. 근데 이제 이전 고려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자뿐만 아니라 별명들도 있는데, 그 별명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직이나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문상계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평장사라는 벼슬자리를 한 사람은 성이 김씨면 김평장, 조평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문상계라는 건 이제 그 자코인데요. 조청대부라는 문상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성씨가 박씨면 박조청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원황제가 갑자기 고려인들한테 원제국 정부의 관직이나 원제국 정부의 그 자코들을 내려줘요. 근데 고려 관료가 그걸 이제 원제국 황제로부터 그걸 받던 시점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고려의 관직 또는 자코보다 훨씬 낮은 걸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고려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높은 급의 고려 관직 또는 고려 자코로 자신의 별명을 삼으려고 할 것 같은데, 이 시기에는 훨씬 더 낮은 등급의 원제국 관직 또는 자코로서 자기가 원황제한테 받은 거를 가지고 별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평장사직을 역임하고 뭐 광록대부라는 굉장히 고위 문상계를 가진 고려인들조차도 원황제로부터 소신교이라는 굉장히 낮은 등급의 무상계를 받는데, 자기를 원평장, 원광록 이렇게 안 불러요. 원소신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 부분은 고려인들의 뇌리 깊숙이 원제국의 문화가 들어왔구나, 그걸 엿보게 함과 동시에 또 좀 어떤 분께서는 또 개탄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은 게, 당시 인들한테 두 가지 지향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원제국으로부터 새로이 부여받은 정체성들을 자신의 실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즐김과 동시에 고려라는 왕조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그 고려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노력에 대해 칭찬을 받는 것을 굉장한 영예로 여기는 그런 지향도 같이 발견돼요. 예컨대 조인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몽골과의 통역관으로 성장해서 고위 관료가 된 사람이거든요. 가문은 좀 미천한데,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초기 고려 원제국 관계 초기에 몽골과의 교섭을 전담하면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원제국에 상당히 경도돼 있을 법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묘지명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묘지명은 이 사람이 초기에 고려와 몽골 관계를 조율하면서 고려 영토를 되찾아오고 고려 제도를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했던 노력들이 이 사람의 주요 공적으로 거론돼 있어요. 그것이 당시대 사람들이
망자를 기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었구나를 엿보게 하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문물 유입이 있습니다만 고려인들이 거기 그런 외국 문물의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만한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자신들이 이제 일부러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이전에 갖고 있던 정서와 지향과 애정을 느끼던 대상들과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 초과했습니다만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공존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들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간섭과 개혁, 경제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이제 변질과 정비,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약탈, 그다음 교역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던 시기, 굉장히 복잡다단한 시기였으면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시기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일단 예상치 못하게 어떤 몰려왔던 것이라면 그것에 대응해서 일단 최대한 그 상황을 고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노력한 결과 도움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걸 위주로 이 시기를 평가하는 것이 후대인들의 책무라면 이 마지막 두 줄처럼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학자들의 이제 추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시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이유와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부족한 강의였습니다만 혹시 나중에라도 의문스러운 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